여기 지금 562야드 파5인데 약간 지금 뒷바람성이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티를 높게 꽂고 하이하이를 해서 최대한 멀리 보내는 샷을 해보겠습니다. 좀 무리를 해서라도. 어차피 슬라이스는 안 나니까. 바람에 밀려서 약간 페이드성으로 날아가는데 쇼컷은 간 것 같아요. 세컨이 중요하니까. 근데 지금 560야드 파5에서 지금 280 정도 남아있거든요. 약간 뒷바람. 저기 카트가 지금 간 게 우리 팀이야? 아니지? 어, 그러니까 일단 핀이, 와, 이거 러프에 너무 많이 묻혀있는데? 잘못 맞으면 앞에 사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. 하이로 해서 가보겠습니다. 하이. 잘 맞았다. 근데 방향이 약간 왼쪽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어프로치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, 저는 상당히 왼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 핀대로 갔으면 완전히 엉커에 들어갈 뻔했다. 지금 남은 거리는 30야드 정도. 30야드인데 이걸 갖다가 앞에 공간이 많으니까. 와우! 어떡하? 오! 데스 끝! 아, 우리 또 재환쌤이 막 붙여버리네. 아,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. 30을 하이로 들어서 커트로 들어갈 거냐? 아니면 미들로 해서 하이로 갈 거냐? 미들로 해서 하이로 갈게요. 소프트하게. 붙었어요. 30cm 붙었습니다. 버디 가능합니다. 픽업 해주세요. 네. 아, 하려고 했는데 붙어버렸어. 아, 그냥 이번 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